디자이너와 연예 리폼 고슬이 뭉쳤다. 대한민국 최초의 리폼쇼 리얼하게 폼나게 리얼하게 폼나게 공개해주세요. 폼에 먼저 달고 자르자. 입는 주얼리 같은 느낌이. 손 보세요. 이거 예술이에요, 예술. 장난. 빨리 빨리 빨리. 시간 왜 이렇게 많이 갔어?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나. 안 돼. 빨리. 왜 있어? 파이팅. 옛날 스타일이야, 진짜. 옛날 스타일이야. 감사드려야죠. 조용히 맞으면. 예. 잠든 옷들의 품격을 높여주고자 최고의 디자이너와 연예 리폼 고슬이 뭉쳤다. 대한민국 최초의 리폼쇼 리얼하게 폼나게 오늘의 주인공들을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광희팀입니다. 미다스의 손과 리폼 꿈나무가 만났다. 예측 프로 자충우돌 개성 만점 사제 하상백 백성현. 이번엔 이특팀입니다. 헐리우드 패셔니스타를 사로잡은 마성의 센언니와 로봇 재단사의 컬러버레이션 박윤희, 장수원. 아, 좋아. 잘 어울리신다. 예. 다음은 팔방미인 디자이너와 금손 아이돌의 조합. 외모와 실력 모두를 겸비한 완벽한 음원 파워. 이지선, 김재경. 이지선! 우후! 정말 팬이야. 내담 미코다. 야. 예. 암호장쑥. 이번엔 패션계를 점령하다. 연예계 대표 리폼 고수와 허당 디자이너의 청철어람 케미. 김태근, 김숙. 엄마 아들 같아. 엄마 아들 같아. 와. 김숙 씨는 뭐 이렇게 패션 쪽에 관심이 있나요? 저는 뭐라 그럴까요? 공업용 미싱을 한 20년 정도 몰았다. 공업용 미싱. 공업용 미싱. 공업용 미싱. 그래요. 네. 이분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연예계의 어떤 그 패션계 쪽에 네. 어벤져스들을 저희가 모신 거 아닙니까? 뭐 네. 디자이너 네 분들은 엄청난 분들이에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우리 김태근 디자이너는 네. 그동안에 뭐 일했던 데가 대단하다고. 파리로 넘어가서 발. 대박. 거기 있지 왜 왔어요? 아, 저 제 거 한번 해보시죠. 저 좀 보내주지. 나 이거 그 만든 거잖아요. 발 따라서. 그래서 빼요 이제. 예. 너무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 너무 올라갔어. 우리 박유리 디자이너는 뉴욕커들이 정말 좋아하는 디자이너분 중에 한 분이에요. 비욘세, 그다음에 페리스 힐튼, 앤 해서웨이가 이 박윤희 선생님 옷을 입고 해서 줄을 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얼마나 PPL을 보냈으면 얼마나 PPL을 보냈으면 이거 됐어. 여기요. 그들 선생님 앞에서 PPL 뭐 PPL 싸주고 시딩 싸주니까 입은 거 아니야. 제가 아는데 헐리우드 스타들은 예.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정식으로 만나서 그쵸, 예.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받습니다. 맞죠? 네, 저는 해외 쪽을 주로 더 많이 세일즈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소호의 편집샵에 한 락을 쫙 걸어놨는데 비욘세가 네. 스타일리스트 데리고 옷을 다섯 개를 사갔다는 거예요. 오~ SNS가 중요한 걸 내가 이때 알았어. 왜요? 비욘세가 입은 게 딱 붙었는 거야. 오, 대박이다. 대박이다. 소름 끼치겠다, 진짜. 아,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전혀 몰랐대요. 휘디 형만 알고 나머지 연예인들은 아니, 누군지 전혀 휘디 오빠는 제 대학 다닐 때 티리우스 했어요. 제 얼굴로서 모든 게 오빠는 못 입어도 돼. 진짜로? 진짜로 예전에? 얼굴이 진짜 우리 때는 저런 스타일 아니면 기공자 스타일. 티리우스 알죠? 내가 티리우스. 오, 대박. 한번도 막 나오고, 그쵸? 난리도 아니었지, 그때. 아니, 휘디 형이 옛날에 저한테 날렸다고. 아, 최고였어. 그 진짜. 죽었대, 죽었대. 아, 최고였어. 그럼 이희재 씨 말고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연예인분들?
몰랐어요, 사실은. 저희 장수원 씨는 패션 쪽이랑 관계가 있나요? 근데 사실 제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거는 가장 노멀한 거, 편안한 거 입고 다니고요. 다른 선체조 같은 건 뛰어나신 거죠? 그러면? 뭐 주머니도 다 받고 목에 있는 내, 이 구멍도 다 받고 하는데 이제 주머니에 손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이 그 네 팀의 사전 연습하는 현장을 저희가 VCR에 한번 담아왔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헤헤, 어디 남자가 여자를 기다리게. 아주 미리 와가지고 제 목소리 좀 조신하게 좀 하고 있지. 오자마자 그냥 아주 혼쭐을 내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이쪽으로. 예. 아, 되게 멀쩡하시네요. 남자가 곱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니, 그나저나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되나, 우리가? 아니, 그냥 선생님? 예, 그렇게 불러주시면 편하죠. 아, 샘. 근샘으로 부를게요, 근샘. 아, 그럴까요? 예, 저는 뭐라고 부르실래요? 김숙 씨. 너무 저 거리감이 있어요. 좋잖아요, 거리감 있고. 좀. 아, 거리감이 또 좋다고요? 여자한테 안 맞아봤지? 나 진짜 남자한테 때린다. 저는 그냥 핑키라고 불러주세요. 예? 핑키라고 불러주세요. 예? 핑키. 왜요? 예? 아, 저 핑크색 좋아해요. 핑키야, 뭐랄까. 핑키야. 예, 핑키. 예? 근샘? 아유. 아, 됐네요, 이제. 아,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아, 왜? 편하게 부르세요. 예. 무서워. 아, 너무, 그러니까 너무 친해지면 좀 괴롭히실까 봐 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거리가 뭐 본인은 두라 그래요. 저는 안 둘 테니까. 내 맘이지, 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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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호칭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나는 일단 오빠야, 무조건. 근데 제가 오빠는 맞는 거죠? 그냥 남자는 다 오빠야. 아, 그래요? 네. 요파 이름이 뭐더라? 요파 이름이 뭐더라? 달아볼게. 랜드. 진짜 몰랐어요. 팬들한테 맞춰준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어쩌나 해야 되는데 여기 놔둬도 돼요. 어? 부산입니까? 부산? 네. 저 부산이에요. 부산 아들이 또 신실하잖아. 잘하지, 아들이. 어쩝니까? 뭐? 애청각도 잘할기라. 이거 완전 서울 얘기대. 서울 얘기야. 갑자기 서울 남자니 별로 안 좋더라 얘가. 언니 사귀어봤죠? 서울 남자. 뭐 다 동네마다 사귀어봤지. 그럼부터 뵙고 갈게요. 시작! 우리 오늘 뭐 해야 돼요? 수원 씨가 일단 피팅을 해서 암호를 이렇게 자르고 후다를 떼고 부지에 뚫는 데 어디 위치인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모티브 자르는 거는 수원 씨가 하고 주머니도 수원 씨가 하고 그냥 이제 하면 돼, 시킨 대로. 이거 암호를 일단 이걸 뜯어요. 그리고 수원 씨, 아니 이거부터 다리미로 심지 붙이면 돼. 이렇게 심지를 붙이라고 이렇게. 이거 다 붙여요? 풀릴 거 아니야? 풀리. 아, 뜨거. 그리고 수원 씨, 다 됐어. 여기 모티브를 내가 그려준 데 잘라야 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빨리 이거 해봐봐. 사포로 좀 움직이고. 아, 빨리. 빨리 말하지 마. 저쪽, 빨리. 어? 빨리. 이쪽. 빨리 이거 이쪽. 빨리 이거. 빨리 해. 뭐 한대? 성격이 되게 많이 급하시구나. 힘든 건 다 나한테 시키나? 조금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후다를 좀 잘라보세요. 한 가지 끝나고 한 가지 시키면 안 돼요? 아니야. 멀티 해야지, 멀티. 남잖아.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무들 나무 등장 위에 날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식의 해도 보내 돌아가 빨리 해라. 와, 나 진짜 파트너 잘 구한 것 같아. 조신하니 얼마나 좋아. 수줍게 웃으면서 일만 하잖아. 쌤, 뭐 이상 없죠? 네. 상쳤어. 거꾸로 박았어. 아, 진짜 기본은... 아, 기본을 모르고 거꾸로 박았다고? 아, 또 떠야 되네. 디자이너가 실수할도 있는 거야. 그냥 마음 찬찬히 하고 근데 해요. 근데 문장이 앞뒤로 잘못 박은 건 좀 그렇죠. 그건 좀 아니다. 그죠? 야이야. 죄송해요. 아, 조금 의심이라는 게 생겼죠.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겠구나. 나의 손길이 더 필요하겠구나. 이게 너무 밀려가지고
아유 조신하니 그냥 진짜 내가 찾던 남잔데. 오 예뻐 예뻐 예뻐. 밀리지만 결국은 되게 예쁘게 나올 거야. 아니 내가 다 잡고 있어. 우리 다 했어요. 여성스러운 면도 분명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좀 그런 면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도전 정신. 조신하게 잘 따라갈 테니까 많이 리뷰해 주세요. 김태희 디자이너도 실수하지 마세요. 예. 저 진짜 사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예. 우리 잘해 봅시다. 화이팅! 트루. 수원 오빠야, 우리 대차게 한번 해보자.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화이팅! 유니 디자인 선생님은 예. 수원 씨 진짜 몰랐네요.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 파트너면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 근데 사실 그 잭스키스 하면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저도 인기 그룹이었었거든요. 저는 이유지 오빠 밑으로 끝이에요. 저는 두 분 다. 아 진짜. 하지만 우리 박윤희 디자이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 여자분의 나이를 보는 거 뉴욕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럼요. 센스쟁이 역시 센스쟁이. 역시 센스쟁이. 그리고 아까 너무 깜짝 놀란 게 이지선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왜 나오셨는지. 2007년 미스코리아 진! 진이에요? 오, 제가 미스 유니버시아드 나온 것도 제가 봤거든요. 유니버시아드. 미스 유니버시아드에서 노란색 수영복 입으시고 나오셨어요. 노란색 수영복. 맞죠? 팬이에요, 누나. 예. SNS도 팔로우하고 그랬는데. 아, 그렇군요. 예, 오랜만입니다. 파트너 마음에 드십니까, 재경 씨? 아, 너무 훌륭해요.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재경 씨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배우는 것도 많아요. 아. 아니, 근데 다른 팀은 괜찮은데. 예. 저기 되게 사이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네. 아니에요. 싸운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닙니다. 그냥 서로 기대치가 별로 없어요. 기대치가 별로 없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워낙 쌤을 존경하기 때문에 예. 아, 진짜? 네, 존경심으로 저는 옆에서 일방적으로 하상배 씨가 마음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두 팀의 연습 과정만 봐야죠. 봐야 네. 되죠. 자,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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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패션 디자이너는 하성배입니다. 너무 잘 알죠. 네, 전 백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아유 알죠. 이거 지금 어디까지 연습하셨어요? 아 이제 그냥 좀 이 기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아 이렇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고 바느질은 좀 해보셨어요? 기술과 가정 시간에 해봤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재봉 학원을 등록을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 재봉의 천재가 나타났다고 재봉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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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이버 재경입니다. 아유, 반가워요. 실물이 더 예쁘세요. 미스 코리아. 와, 이쁘다. 정말 완벽한 참 도시 여자의 느낌이었고 너무 세련된 그런 아우라가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바로 그냥 바로 시작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예스! 렛츠고. 자, 화이팅! 그럼요. 그냥 재경 씨가 너무 잘해서 좋다. 아니에요. 너무 쓱쓱싹싹 잘하고 있어 재경 씨. 요 부분을 손바느질로 한번 편편하게 네. 고정해 보실래요? 카키에 옐로우 실만 봐도 조금 더 페스티벌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거든요. 아니 아니 실도 못 끼는 거야? 아니 아니 맞아 아니 아니 아니. 어, 진짜 못 끼시네. 아니 아니 꼈어. 실을 이렇게 못 끼지? 아니 이상하네 왜 안 돼요? 보통 이 재봉틀을 쓸 줄 아는데 왜 이걸 굳이 손바느질로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죠. 아! 아! 어! 오!
아니, 저 죄송해요. 약간 마음을 조금 비웠어요. 처음 시연을 하고 나서. 야, 대박이다. 재경 씨 그거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진짜요? 오, 대박이야. 거의 다 됐어요. 하나, 둘, 셋. 퇴근! 퇴근! 오늘 야근하시나 봐요. 야근! 야근! 아, 이래서 이지선 쌤이구나 싶었어요. 마음 맞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정말 좋은 동생님 만나서 좋다 이런 느낌도 같이 있었어요. 선배님 사랑합니다. 3일 걸릴 것 같은데? 야! 시간 다 됐습니다. 야! 야! 저희 팀은 정말 총체적 난국이더라고요. 다 제 잘못입니다. 네. 파트너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 주어진다면? 파트너 안 바꿀 건데요?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바꿀 수 있어요? 백선생 씨, 어려웠어요? 실바늘? 이상하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구멍도 이렇게 쬐깐해가지고. 예. 아, 근데 그때 바늘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빗을 끼는 바늘 같은 게 더 귀가 작거든요. 네. 재경 씨랑 우리 이재쌤 그 라인은 아주 착착해, 손발이 잘 맞고 그냥 순간 뭔가 일을 같이 해온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일하면서까지 비주얼을 지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머리 날리면서 그냥 하나 다니는 재봉질 하는데 그냥 머리카락 흘러 내리고 그냥. 재경 씨가 만약에 아이돌 가수 안 되셨으면은 디자이너로도 되게 손꼽히는 디자이너 되셨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감각이 정말 남다르세요. 아니, 우리 태근쌤, 재경 씨가 저쪽 파트너라서 부럽거나 뭐 이런 건 없죠? 아니요. 아니요. 왜 봐, 보기는? 아니요, 네. 아니요. 김숙 씨 훨씬 나아요? 네. 네. 아니요. 진짜 영혼 없어. 진짜 영혼 없죠. 영혼 없어. 너무 영혼 없어. 전혀 소름 없어. 네. 네. 아, 뭐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아니요, 바꿔드릴게요. 저는, 편하게 얘기해요. 너무 좋아요. 네. 아, 진짜 좋으세요? 아, 왜 빨개졌나? 그럼 우리 태근 씨를 비롯해서 네. 모든 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기회를 드린다면 네. 이 파트너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일을 작업을 하고 싶다. 눈 감고 손 들게 한번 해볼까요? 눈 감을까요? 예, 예, 예. 눈 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어쨌든. 노지. 노지. 너 저 수상한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아니에요? 아,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첫 번째 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리얼하게 봄나게 첫 번째 게스트는 바로 자, 리얼하게 봄나게 첫 번째 게스트는 바로 소녀시대 빅뱅입니다. 여호!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티파니입니다. 아, 예뻐. 요즘 계속 뭐 콘서트다 뭐 해외 공연이다 바쁘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쵸? 사실 소녀시대 투어를 마치고 달려왔습니다. 네. 요즘에 소녀시대 활동뿐만 아니라 파리 패션위크부터 서울 패션위크 다 참석하고 네 그리고 저는 좋은 음악으로 곧 인사될 것 같습니다. 소녀 씨 오늘도 네. 아 너무 예쁘다. 와. 간다요. 네. 너무 이쁘다. 이건 감사합니다. 직접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무래도 이제 봄 맞이하는 봄에 맞게 그런 계절 앞두고 있으니 오늘은 좀 꽃 단장하고 왔습니다. 티파니 씨가 평소에도 패셔니스타잖아요. 저희 세 명 MC 세 명 옷 네. 어떤가요? 오늘 의상 어떤가요? 예. 사실 모니터에서 보면서 되게 예. 멋있더라고요. 세 분 다. 예. 아, 그래요? 근데 오늘 광희 진짜요? 예스! 올! 올! 정말 패션스타시네요. 티파니 패션이스타. 티파니 씨, 땡큐!
아니 그 방송 최초로 우리 예. 티파니 씨가 직접 본인 입는 의상을 예? 직접 꺼내 오셔서 스튜디오에서 최초로 공개하시는데요. 네, 그렇죠. 어떤 옷들을 또 갖고 와셨는지 벌써부터 궁금해지거든요. 네, 공항에서 자주 입었던 제 아무래도 사복을 다 갖고 왔어요. 아. 과연 티파니 씨 옷장은 어떨지 네. 저희 리폼쇼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해드립니다. 티파니 옷장 공개해주세요. 어머. 오! 오! 어? 어머. 오! 아, 네 맞아요. 저거 입었어. 매장. 와. 와 뭐야? 야. 아니. 와. 네. 아니, 원피스입니까 이게? 원피스예요. 와. 이건 디자이너 선생님 작품입니까? 네. 이번에 윤춘호 선생님의 서울 패션 위크 갈 때 네. 사실 다른 옷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런웨이 옷들 보고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새벽에 만들어 주셨어요. 어, 이거를? 아. 그럼 이 옷은 우리나라에 전 세계 하나밖에 그쵸? 없네. 그렇죠. 이 의상을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네? 어떤 식으로 스타일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 half bun, 반 이 똥머리라고 하죠. 어, 예. 원래 그냥 올로 똥머리를 하는데 네? 그래서 반 묶음으로 이렇게 올려서 오. 넘기고 싶을 땐 넘기고 이렇게 네? 가리고 싶을 땐 되게 매력 발산할 수 있는 머리로 해봤습니다. 아, 예. 네. 예. 이번에는 저 이 하늘색 옷이 너무 귀여운데 이 네. 옷은 뭔가요? 네, 우와, 이것도 예. 서울 패션위크의 예? 첫날에 김지은 디자이너님 F사의 예. 룩인데요. 네네. 약간 시스루, 예? 약간 파랑색이 좀 신비로운 예. 좀 요정 느낌의 파랑색. 오묘한 느낌 있죠? 저 이런 색깔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그리고 아, 스커트가 아이고. 되게 어, 모던한 느낌을 주는 에나메, 에나메? 네. 예. 스트레이트 스커트여서 오, 스트레이트 스커트. 네, 되게 안전하게 네. 뭔가 편안하게 데이 룩으로도 입을 수 있고 나이트에서도 입을 수 있는 나이트요? 그런... 아니요, 밤에 아, 네, 데이 앤 나이트 네. 우리 형 그 나이트가 아니에요. 이런 나이트 말고요. 저는 궁금한 게 평소에 이렇게 서울 패션위크를 가면 보통은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옷을 추천해 주세요. 네. 근데 티파니 씨는 본인이 스타일링을 다 고르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어, 그러게요. 세 번째 가는 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저한테 믿고 그냥 마음대로 골라라고 아, 이번에 골라라. 해주셔서 저도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럼 항상 뭐 이런 질문 매번 드리는데 네. 올 봄, 올 네. 여름 SS 유행할 스타일이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어떤 스타일이 유행할 것 같나요? 이미 재경 언니가 알고 있는데 저와 함께 오프숄더 블라우스가 네. 네. 많이 유행할 것 같아요. 아, 올 여름과 봄에는 여성분들이 어깨를 많이 만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그쵸. 고마운 일이네요. 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티파니 씨 하면 공항 패션이잖아요. 그렇지. 네. 아, 근데 사실 우리 디자이너분들이 보시기에는 네? 티파니 씨 공항 패션 매력 어디에 있나요? 그 되게 전형적인 로맨틱한 그런 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항상 트위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긴장감 있는 되게 소녀 룩, 긴장감 있는 로맨티시즘 이런 게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항상 재밌어하지 않을까 해요. 네. 아무래도 이번 시즌은 네? 이번 시즌은 프린트랑 데님이 되게 유행해서 제 사복을 갖고 와봤어요. 네. 네. 이렇게 좀 와일드한 스타일도 있고 네. 이것도 공항에서 제가 되게 편하게 입고 싶은 날에 입었던 룩이고요. 이거는 좀 단정하게 셔츠나 네. 스커트랑 입을 때 입을 수 있는 룩이고 아, 본 것 같아요, 다 인터넷에서. 네, 이거는 약간 좀 귀엽다. 발랄하고 싶을 때 핑크색 원피스 안에다 네. 이렇게 착장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죄송한데 이거는 네. 혹시 안 입으실 거면 네. 서운이도 맞을 것 같은데. 작년부터 오버롤이 굉장히 예? 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버롤이요? 멜빵 바지. 예. 네, 근데 이게 스타일이 이제 점점 다양해져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 한 3년 전에 사는 바지인데 아직도 별로 유행 안 타는 거고 예? 지금 여름 맞이해서 약간 수영복 입을 때 그냥 위에 커버력으로 입는 치마처럼. 네. 그리고 이건 요즘에 와이드 팬츠가 유행하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 셔츠에 힐이랑 입어도 되게 좀 드레시하게 되거든요. 이건 뭔가요, 체리는? 제가 의외로 투피스를 되게 좋아해요. 투피스예요, 지금? 이렇게 투피스거든요. 어허. 근데 되게 그런 거 잘 입는 거 같아요. 투피스인데 원피스처럼 코디하는 되게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또 입으신 거 블라우스랑 네, 스커트인 거 같은데 원피스처럼 보이는 거 트윈원이 되는 걸 되게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이런 거 입으면 기분 전환돼서 예. 이런 거 하나하나는 갖고 있습니다. 자, 백혼 부부랑도 인연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한국에 이제 우와. 오셨었는데 오. 패션 얘기도 하고 걸그룹 생활 얘기도 하고 아, 그러네. 원래 스파이스 걸스 원래 빅토리아가 네. 걸그룹 출신이지. 네. 근데 그 빅토리아 입었을 때 저 입었던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한 옷이에요. 이번 시즌에 플라워 프린트가 다양하게 유행해요. 예, 예. 이거는 빅토리아 베컴 언니의 디자인입니다. 네. 대박! 빅토리아가 우리 손혜 씨 패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본인이 생각하는 룩으로 다 이제 소화해줬다고 너무 고맙다고. 왜냐면 금발에 그런 여성분들만 입는 것만 보다가 네. 동양인이 저를 보고 티파니 씨 보고 아무래도 이런 아시아 쪽에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되게 아시아 쪽에도 너무 어울리는 디자인들과 패턴들이 많아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거 의상을 입을 때 네. 이런 아이템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렇죠. 센스가 있구나 없구나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또 활용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때그때 다른데 네. 그냥 약간 무심하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그냥 하고 한번 말고 뭔가 러블리하게 하고 싶을 때는 셔츠 위에다가 이렇게 리본으로 외거든요. 리본으로? 아, 예쁘다. 리본 예쁘다. 희대형 어떻게 묶어요? 희대형 한번 묶어봐요. 저는 새벽 3시면 이렇게 묶어요. 회장님! 새벽 3시는 이게 비겁하다!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새벽 3시는 이게 최고예요. 남자분은 네, 약간 네. 해드릴게요. 이렇게 타이처럼 네. 가운데만 이렇게 해서 아 근데 티파니가 스타일링도 진짜 잘하는구나. 네. 티파니 씨가 그 피티셔런 네. 앨범에 네. 본인이 직접 스타일링을 다 했어. 우와! 오, 세련됐다 이렇게 하니까. 어머! 좋다, 훨씬 낫다! 티파니 저도 한번 해주세요. 약간 예 이렇게 에드 슬리몬 같다. 맞아요. 약간 지드래곤 같지 않나요 저? 자꾸 뱅뱅뱅. 아 하지 마. 지용 오빠 잘못했어요. 가방을 이번에 이제 준비해봐 왔는데요. 네. 블랙 가방이 아무래도 이제 데일리로는 제일 좋은. 제일 무난하죠. 네, 무난하고 아무래도 이제 계절과 상관없이 네. 계속 들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즈별로, 예. 재질별로 다르게. 이런 게 굉장히 또 귀여워요, 액세서리 같은 것들. 맞아요. 것들은. 이런 거를 좀 다는 편이에요. 예. 근데 저 가방도 레이어링이 돼요? 네, 그냥 토트 가방 위에 마이크로 네. 가방이라고 정말 포켓 사이즈 가방을 위에다 파란색으로 레이어링을 하는 아무래도 요즘에는 여성분들은 메이크업이나 립글로즈나 되게 작은 파우치를 공항 가면 막 그걸 언제 찾고 막 그러긴 좀 그러니까 그것만 꺼내놓고 기내에 그것만 놓고 이렇게 네. 유행할 가방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이걸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성분들이 또 아우 이쁘다 작네요. 네, 작년부터 마이크로백이 되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투웨이로 쓸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닫으면 아우 이쁘다. 되게 조금 포멀한 셔츠나 자켓에다 입을 수 있고 이거는 오픈해서 이제 크로스로 매면 뭔가 여행 갈 때 운동화 신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우 예쁘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가 제일 잘 쓰고 있는 가방이에요 요즘에. 자 오늘 리폼될 티파니의 네? 의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말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딱 보관을 하거든요. 네.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예쁘다. 이거 그냥 리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언제 산 옷이에요? 촬영하다가 핏이 너무 예뻐서 금세한. 네, 그래서 좀 심플하니까 좀 특별한 거. 특별한 날을 위해 특별한 거. 네, 이번에 리폼 주제를 5월의 피크닉. 그래서 저도 오늘 약간 피크닉 룩으로 입고 나왔는데요. 소풍 가기 좋은 그런 약간 데이트 룩?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주는 기분 좋은 의상을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네? 5월의 피크닉이 되겠네요. 5월의 피크닉 룩. 예. 여러분, 리폼 전에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0분이라는 시간을 드리고 최종 점검을 하고 네? 그다음에
최종 선택은 투판식 직접 본인이 합니다. 오! 이 옷을 입고 5월에 피크닉을 나가겠어요. 예! 자, 그럼 저희 이특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네?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미국, 아랍까지 정평을 했죠. 네? 김태근 디자이너가 이끄는 스브렉스 팀이 오! 도전합니다. 야, 막강한데요. 사실 이번 대결의 승리는 저희 팀이 따놓은 당상이죠. 왜 그러냐면 티파니의 패션 취향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소녀시대 데뷔 때부터 함께한 분이 저희 팀에 있습니다. 바로 하상백 디자이너가 내미겠습니다. 예. 악동 실험실 팀이 데님 원피스를 맡아서 멋지게 한번 리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옷 자체가 다른 데에다가 매칭을 하기에는 기본이어서 굉장히 좋은데 네. 이 한 벌로 피크닉 룩을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원피스를 약간 두 개로 나누면은 이거를? 안 그래도 천이 별로 없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여기 부분을? 네네. 세상에. 그리고 이쪽은 부채처럼 움직임을 줄 수 있는 디테일이 있으면은 많이 이렇게 분포기 좀 넓어야 그렇죠. H라인에 타이트한 네. 스커트를 입고 네. 그런 디테일 갈 수 없죠. 저기 보니까 우리 티파니가 진짜 앞서가는 애야. 요즘 여름 패션 이런 걸 지금 다 깨뚫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아까 나는 조금 보니까 멜빵, 그리고 스팽글, 그리고 비즈, 오리엔탈 뭐 이런 오리엔탈 거 다 약간 다 넣죠. 다 넣죠. 다 넣. 그게 다 넣어질까? 이 한 번에 아니야 너무 욕심이야. 이 부분이 사실 지금 너무 심플한 감이 있으니까 여기 턱을 두 개를 잡아서 아 누름 형태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네. 그렇죠. 스팽글 많이 달리고 좀 화려하게 하면 여기 밑에를 아예 바꾸는 거면 시간이 100분이 100분 가능해? 지금 이게 100분 안에 못 만들면 네. 그 만든 상태로 입어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와우. 네. 네. 마지막으로 의상 제목. 네. 의상 제목을 정해주잖아요. 약간 티파니가 들어가니까 저는 티파니 하면 티파니 아침물이 생각나요. 아침보다는 뭔가 좀 더 캐주얼하고 네. 좀 더 발랄한 느낌의 정신. 아침 너무 힘들어요. 저녁 안 돼요, 저녁.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요? 아, 저녁은 해 떨어져서 안 돼요. 저녁은 좀 네. 너무 야해. 점심 좋네요, 점심. 저희 의상 이름은 티파니에서 점심을. 오케이. 블링블링한 게 많이 들어가니까. 블링핑크. 트윙클. 어? 트윙클 좋다. 트윙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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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트윙클, 트윙클. 트윙클. 화이팅! 됐어. 자, 악동 실험실. 화이팅! 오케이. 최초 리폼쇼. 1회 티파니 편. 지금 들어 갑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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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거를 분리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일단 뜯어야 됩니까? 아, 옷을 뜯나요? 과감해, 과감해. 옷이 없어지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쪼가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그래도 저희 옷은 천이 좀 조금인데 네. 과연 어떻게 나오지? 저희도 같은 팀이지만 걱정인데요. 아무리 작은 옷을 입어도 저건 굉장히 작아 보이시네요. 이 스트라이프를 네. 부채처럼 접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석판을 이용해서 아 이렇게요? 네. 그래서 하얀색이 안 보이게 다림질이랑 같이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아 저기 지금 스트라이프를 저렇게 한땀 접고 있는 게 네. 스팀으로서 이렇게 아코디언 주름? 맞아요 맞아요. 외주름? 네. 주름짐 원단이 네. 아니고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주름? 네. 맞아요 주름 만들고 있어요. 프린트 간격을 맞춰서 접어서 스팀으로 눌러서 네. 네, 그렇게 주름 잡고 있습니다. 저거 한번 세탁하면 다시 원래대로 다 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저희는 주름을 직접 잡을 거예요. 그거 언니 알아서 하시고. 예. 지금 옷 잘라야 되는데 왜 종이를 자르고 계세요? 저희는 옷을 낭비를 안 하고 남은 천 그대로 다 쓸 거여서 계획 하에 재단을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패턴을 그려서 지금 잘 자잘하고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아. 와 지금 꺼낸 원단 너무 예뻐요. 그 꺼낸 천으로는 또 어떤 거를 또 만들려고 꺼내신 건가요? 그 밑단 부분 있잖아요. 예. 볼륨을 줘서 좀 약간 귀여운 돌 모양으로 아, 다시 만들려고. 러블리하게 역시. 역시 트윙클이에요. 예. 이게 플리. 네. 근데 이게 지금 다리미가 덜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어,
뭐 잘못했죠? 6분 지났는데 다림이가 안 떴다. 잘못했지? 아니요? 아 다림이 안 키고? 안 키고 혼자서 지금 6분이 지난 상황인데 계속 다림이 질문. 아니 다림이 열도 못 느낄 정도면 이거 위험한데요? 주름도 균일해야 되잖아요. 뭐 그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추를 올려서 고정을 하고 있으니까 균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보니까 백성현 씨가 진짜 꼼꼼한 것 같아요. 잘하시는 주름 각이 잘 맞아. 오. 사실 근데 그 주름 각이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저기 색깔이 달라요. 색깔대로만 붙이면 되니까 예. 사실 뭐. 같은 팀 맞나요? 아, 같은 팀 맞죠. 아,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 힘들어요, 지금. 귀가 열려 계시네. 알겠습니다. 와, 다 됐다! 뜯었어요? 와! 야, 우리 김국 씨가 잘하시네요. 자, 일단 그 치마 주름 부분을 지금 다 뜯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다시 재배치를 할 거거든요. 주름을 펼 거예요? 주름 핍니다. 주름이 펴도 주름 선이 남아있을 거예요, 저거는. 안 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니, 남으면 어떡할래요? 네? 내기, 내기. 주름 분명히 남는다. 폭풍 다림질. 윤희 선생님. 네? 주름이 뭐 다림질을 해도 남는다고요? 남아야 저의 최고의 다림질을 보시면 주름이 남지 않습니다. 쌤 거의 주름 없죠? 우와! 와, 그 다림이 어디 거야? 진짜 좋다. 아니, 내가 잘 다린 거지. 다림이가 중요해. 내가 잘 다렸지. 지금 백성현 씨는 계속 다림질만 하고 있어요. 다림질 다 돼가요? 아, 백성현 씨 아직도 지금 다림질 하고 있어요? 다 했습니다. 아, 저건 다림질할 때 필요한 테이프예요? 그게 아니고 주름이 이제 고정시켜놓고 한 번 더 다리 잡으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아, 저렇게 딱 잡아주고서 다리면 되겠구나. 네, 다려서 딱 고정하고 자르기도 하고. 저걸로 끈끈이가 안 묻어나나 봐요, 다려도? 네네. 이 마스킹 테이프는 안 묻어나요. 와. 그래서 이거를 살짝 차갑게 한 번 더 냅두면 딱 붙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쓰기 언니? 티파니 씨의 허리를 감쌀 허리띠 부분을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티파니 씨가 지금 대식가예요. 오늘 제가 밝힙니다만 저는 티파니 씨가 양손 쓰는 걸 봤어요, 밥 먹을 때. 그래서 조금 느낌 있게 뒷부분을 고무줄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센스 있다. 정말 딱 고객에게 맞춤하기 좋은 디자이너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화산 백승이 지금 뭘 찾고 계신 거예요? 여기 어깨를 장식할 예. 티파니 씨만의 어떤 체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아까 볼드한 어떤 장식을 단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티파니 씨의 이니셜을 이용한 체인을 네. 만드는 거예요. 저는 리폼쇼라 그래서 그냥 있는 옷에 막 뭘 붙인 줄 알았어요. 저도. 막 해체해서 막 그걸. 저도. 예. 저게 또 고난이 리사이클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가 조금 일을 너무 크게 벌린 것 같아. 아, 옆집도 지금 좀 일 크게 벌리긴 했어. 이거 좀 백부대 할 수 없는 걸 우리 사실 근데 조금. 첫 회만큼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대가 큰 것 같아요. 티파니 씨가 기대가 커요, 지금. 아, 티파니 부담스럽네요. 30분 지났습니다. 근데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30분 됐는데 우리 지금 옷 해체도 다 못했어. 야, 미치겠다 이거. 쌤, A가 없었어요. 이거 다 했는데 어떻게 그러냐? 네? 지금 우리 백성현 씨가 네. 이니셜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A가 없다고? 아, 맞아. 티파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잘못해서 TP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저 연관 검색어로 티파티로 돼요. 네, 티파티, 티파니 뭐 이런 거 안 돼요. 오, 굉장히 볼드한 아이템들이 나오고 지금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하산 같은 재능은 새로운 아이템을 꺼냈어요. 저게 뭔가요? 이거는 어깨끈을 대신할 체인인데 제 생각에
티파니 씨는 약간 이런 쪽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아니 저거 쎄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쎄 아니에요. 네, 쎄도 모를 것 같은데. 쎄인가요? 쎄 아니에요. 쎄 아니에요. 아, 티파니, 플라스틱이에요. 피부가 약해가지고. 아니 쎄 아니래니까요. 금방 또 모르는데 그거. 오빠 지금 어깨에 체인 달아서 네. 되게 볼드한 게 달렸는데 네. 네. 저게 도금 칼라가 니켈이라서 네. 니켈에 반짝반짝 하잖아요. 어. 그래서 더 시원해 보이고 그러니까. 크롭탑이 되게 유니크해졌어요. 오. 이 실로 네. 바늘에 껴서 네. 저 고정님 어깨끈이 두 쪽이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한쪽이 티파니가 포인트네. 야, 양쪽 다 다르네요. 그쵸? 근데 저는 저렇게 반전 있는 옷 좋아요. 약간 티셔츠 앞에는 그냥 심플한데 뒤에는 다 이렇게. 아니 근데 지금 커팅이에요. 완성이 안 된 옷인데도 네. 이렇게 보고 있어도 섹시하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지금 김태현 디자이너님은 얼마나 집중하셨는지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입에서 단내 나겠어요. 괜찮으세요? 지금 작업 잘 돼가고 있나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입으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오. 손이 지금 너무 바쁘잖아, 입보다. 진짜요. 제시카 티파니를 위해서 고무줄 허리끈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보이시죠? 고무줄! 고무줄 자체도 너무 예쁘게 잡아지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저거만으로는 러블리하다. 꽃같아, 꽃같아. 생크림이다, 생크림, 생크림. 자, 다 고무줄 아닙니다. 앞에 선생님 한번 보여주세요. 앞부분은? 살짝 한 번, 살짝 한 번. 앞부분. 대박. 앞부분 예쁘다. 아니, 그 상태에서 여성분들 메이크업 지울 때 헤어맨으로 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네요, 터번? 네. 터번. 시간 왜 이렇게 많이 갔어? 선생님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좀 벗겨와, 벗겨와. 네? 그냥 벗겨와. 가자, 야, 너 밑에서. 어떻게 단추라도 뗄까요? 단추 그냥 힘으로 잡아 빼면 돼요? 우리 백성현 씨 지금 단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추를 풀고 있는 건가요? 예, 단추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돗도 박힌 걸 떼고 다른 예? 걸 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돗도 단추를 안 빼고? 안 돼! 왜, 왜, 왜? 반대, 왜? 왜? 반대! 안 돼! 안 돼! 안 돼! 반대, 반대! 어디, 어디, 어디? 잘못 들었나요? 잘못 들었어요? 이걸 바꿔야 되니까 이걸 떼. 자, 지금 잘못 들었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울고 있어요! 사디자님이 울고 있어요, 지금. 왜요, 왜요? 떼야지, 뭐. 떼. 아, 돗도 윗짝과 밑짝이 있는데 윗짝을 갈아야 되는데 밑에 걸 지금 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저런. 수속 가능해요? 저기 저쪽 편 너무 분위기가 살벌해서 못 가겠어요. 하나요 화이팅! 이거 기계가 안 써봐갖고 이걸로 와요. 그럼 이걸로 와. 내가 그걸로 갈게. 아무리 봐도 수그닉스는 네. 김태근 쌤이 보조 같아요. 아, 왜냐면 수기가 워낙 임팩트가 있어서. 아, 수기 언니가 그런 비주얼이에요. 그럼 잘 하고 있어요? 지금 패드 끝났어? 실가. 실요. 바늘. 바늘 여기 있고. 바늘 여기 있고. 쌤 치마는 거의 다 됐어요? 쌤 허리 갑니까? 쌤 저 시켜야 돼. 네. 자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수기 언니는 진짜 잘 되는 옷 수선집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네. 바지 단도 20분 만에 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아 이게 어렵네 이게. 김숙 씨. 예예예. 예, 예. 대창 아닙니까 대창? 예예 예, 지금 손 하나 내려고 하신대요. 아니 티파니 씨 저 뭐 곱창 이런 거 뭐 좋아하십니까?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예 그럼 저 빨리 뺄게요. 저거 박은 거 뒤집으려고 자를 넣어서 이렇게 뒤집는 과정이에요. 아, 저것도 스킬인 거예요? 네. 예, 예. 아까 박았던 거 요거 그대로 이제 요게 이제 티파니 씨의 어깨끈입니다. 디자이너들한테 항상 이걸 하고 있죠. 아니 그 송곳으로 이 끈틀이 이렇게 빼면 돼. 깔끔하게 뺐습니다. 아, 예. 네, 지금 50여 분이 흐른 상황인데 네. 아직은 지금 어느 팀이 뭐 예쁘다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아직 못 들고 전체적으로 그림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조금씩 네. 윤곽을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파니 씨도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이제부터 본게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본게임입니다. 네. 자, 이제 중간점검 들어갑니다. 중간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일단 중간점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특팀, 수근이스팀 말이죠. 일단 전체적인 라인은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어깨끈부터 해가지고 치마 모양이 대충 지금 나온 상황인데 여기서만 지금 봐도 굉장히 티파니 씨가 좋아할 것 같이 블링블링하고 화사하고 예뻐요 지금.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우리 김태근 선생님만이 수공! 핸드메이드! 자, 지금 요게 또 달리면은 느낌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요게 요렇게 이렇게 달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와, 봄 꽃놀이 가는 느낌이다. 아, 네. 정확합니다. 김정희 씨 정확합니다. 지금 이쪽 느낌은 벚꽃축제예요. 네.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사실 의상에 그렇게 디테일이 달면 달수록 입체감이 생겨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 근데 이제 요게 시간이 간 건이에요. 요거 다 손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중간 점검이긴 하지만 굉장히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간 점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이고, 나 지금 우리 하상백 디자이너 뭔가 지금 망치질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이거 이제 단추를 티파니 씨 인셜에 맞게. 야, 진짜 예뻐요. 티파니 티가. 야, 그냥 티파니 브랜드의 티인 줄 알겠어요. 저는 사실 무대 의상이 됐던 네? 평상시 옷이 됐던 상관없이 정말 단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단추를 왜요? 단추로 인해서 꼼꼼하게 작업했다 안 했다라는 네.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언니가 옷을 할 줄 아네. 그리고 유행이 지난 옷도 단추만 바꾸어도 너무 새롭게 태어난 옷이 돼버리니까 단추 디테일이 되게 중요해요. 자, 티파니 씨 치마 한번 봐주세요. 네. 자, 이렇게 셔링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사실 360도 데님이면 신축성도 부족할 수도 있고 좀 뛰어놀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좀 트위스트가 있는 아이디어는 신선하고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요. 자, 이상으로 저희 압동 실험실 팀의 중간 점검이 끝났습니다. 중간 점검 하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네요. 예. 자, 더욱더 힘드시고요. 네. 3cm. 네. 3cm요? 네. 3cm로 해가지고 쭉 구우면 되죠. 네. 지금 크롭탑을 자르시고 계시는데 잘라낸 거예요 지금? 저 백성현 씨. 예. 너무 자른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사심 채우는 디자인 아니에요? 어머. 너무 속옷같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수영복인데. 어, 수영복 아니에요? 올려봐봐. 뭐야? 진짜 짧다. 아니 그 밑에 뭐 달 것 같은데 저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밑에 뭐 달죠? 네? 아닌가? 백성현 씨 아래에 뭘 달 건가요 이렇게? 네?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지금 저 한 땀 한 땀 달고 있는 저 꽃 있죠? 저거가 가까이서 보면 다 구슬이나 스팽글 같은 걸 다 엮어서 하나하나를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런 수작업 일수록 점점 가격이 비싸지는 거 아닌가요? 그쵸, 옷 쪽에서도 맞아요. 비즈가 많이 바뀐 거 비싸잖아요. 웨딩드레스가 왜 비싼 줄 아세요? 왜요? 다 한 땀 따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근데 아파트. 저 웨딩드레스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한 땀 들어가겠습니다. 티파니 씨는 개인적으로 저는 비즈 장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해요. 네. 내 귀걸이를 하면 세 배 더 예뻐 보인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 예.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귀를 네 개를 뚫어봤어요. 어머.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예. 저 어깨끈만 살짝 좀 보여드릴게요. 어깨끈이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살짝 이렇게. 아까 피사 같다고. 예예. 예. 되게 앞치마 같다. 앞치마 같다뇨. 저 의상인데요, 형님. 야우. 지금 아니 오빠 지금 테이프 뜯으니까 저렇게 살살 화이트가 보이잖아요. 네. 그거 한땀 이렇게 주름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네. 스커트들 중에서 네. 이렇게 프론트로 떨어지는 버튼이 있는 스커트들도 굉장히 유행인데 그거 온갖 유행을 다 넣어놨다 저기에. 지금 저렇게 되면 청청 패션인 거죠? 근데 사실 청청 패션은 예. 어떻게 입으면 굉장히 뭐 세련됐다 어떻게 입으면 굉장히 촌스럽다 이런 얘기가 아니면 도죠 예. 청청 패션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디자이너님? 예. 청청 패션은 누가 입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죠. 아, 누가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 디자이너님이 세상을 주시네요. 청청 패션은 누가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정확히 20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서두르셔야 됩니다. 지금 준비할 시간이에요.
거예요, 크롭탑에? 크롭탑이 예. 너무 살이 보일 수 있으니까 너무 짧으니까 미스테리한 느낌 주기 위해서 프린지를 달아서 살이 살짝 보이게 약 올리는 듯한? 지금 이 플리츠도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플리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주름! 주름! 아니 모르 예민한 새끼 때문에 무서워서 옆에를 못 가려요. 네. 지금 저 심정을 알 것 같은데. 아니 그 재봉틀도요 옆에서 들으면 그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의 그 감정을 알잖아요. 진짜 분노의 재봉틀이에요. 너무 무서워. 그래서 네네 널로요 네아예 백성현 씨 뭐예요? 칫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칫솔을 풀기 위해서 솔질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설사로 돼 있는 소리거든요.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서두르셔야 됩니다. 야, 큰일 났어요. 실패했네요. 남은 게 없는데 지금. 왜? 이게 꽉 물려야 되는데 중간에 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단추다시피 아시죠? 네. 단추다는 것처럼 최대한 공을 살려갖고 최대한 단단하게 해주세요. 의자. 의자. 나베네? 지금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김석 씨. 가요 봐요. 달았어요. 달아주세요. 갑시다 그냥. 아,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예. 아, 안 나와. 10, 9, 8, 7, 6, 5, 4, 3, 2, 1, 예! 야, 이거 부분 장난 아니네. 우와. 빨리! 오늘이 좋으네. 오, 이뻐! 너의 컨트롤 놀러 온 게 뭐야? 너 때문에 지금 기지 말고 있다. 아니, 저를 다 떠버리지. 자 이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드디어 이제 스푸닉스의 트윙클 핑클 악동실험실의 티파니에서의 점심을 네. 지금 공개합니다! 네. 원피스가 반짝이는 비즈를 만나 더욱 사랑스러운 피크닉 곡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스구닉스의 작품 핑클 핑크. 왔다. 예쁘다. 악동실험실 팀의 작품 티파니에서의 점심을입니다. 데님 원피스를 크롭탑과 치마로 변형시켜 발랄하면서도 러블리한 5월의 피크닉 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그래, 같이 피크닉 가면 되겠네요. 완전 예뻐요. 같이 예뻐, 둘 다. 아, 컬렉션 현상에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 둘 다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트윙클 핑크부터 네. 모셔보겠습니다. 샤랄라요, 샤랄라. 이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예요. 지금 네. 우리 티파니 씨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제 다가오는 5월, 이제 6월이 뮤직 페스티벌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친구나 연인끼리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룩으로 해서 조금 약간 럭셔리하면서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 보여주고 싶어갖고 그리고 비누방울 느낌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일부러 스팽글이 달려있는 예. 그런 원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하게 됐어요. 여기에 원래 다는 부분이 망치질하다가 그게 망가졌죠? 예, 원래는 기계로 눌러서 네. 단추가 달려야 되는 부분인데 손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뭉개지더라고요. 그게. 그게 기회가 됐어요. 오, 결과물 되게 예뻐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비즈를 따로 딱 이렇게 붙였는데 저는 그게 제일 센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피크닉 갔을 때 뭡니까? 먹는 재미 아닙니까? 먹고 나서 정말 옷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 친구들이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벨트 풀고 먹거든요. 아. 예. 그랬을 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그 부분이 이제 고무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적 있게 하면 되고 일단 그 전에 있던 원피스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의 너무 재밌는 디자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부분이 물론 그 고무줄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 밑에 있는 이제 디테일이 있는 패브릭으로 전체로 치마가 들어갔었으면 앞뒤가 되게 부피가 있어 보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위를 이렇게 원래 있던 패브릭으로 잡아줘서 오히려 더 날씬해 보이거든요. 옆에 있는 데가 너무 재밌는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 숨겨도 트윙클 어쩌나 눈에 확 띄잖아 매일에 쌓여 있어도 나는 트윙클 티가 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전과 현대를 한번 섞어봤어요. 와. 고전적인 이미지 하면 피크닉 네. 하면 바구니 백이라던가 예, 예. 스트로 햇이라던가 예. 시각적인 시원함을 더 살려서 네. 조금 더 볼드하게 이렇게 컬러 매치를 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죠. 티파니, 여기 봐도 티파니, 저기 봐도 티파니, 여기 봐도 티파니.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버튼에도 지금 네. 티파니예요. 어? 은근 네. 티파니. 저 한번 봐도 될까요? 네네. 다 직접 단추 작업을 한 겁니다. 정말 엣지있게 달아주신 것 같아요. 예. 질문이 여러모로 쓸 수 있죠. 백설희 씨가 여기 잘못 잘라가지고 짧게 잘랐잖아요. 급하게 하얀색을 붙인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래 의도인가요? 정확하게 3cm 아니요.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티파니 모양에 네. 철자에 정확히 맞췄어요. 아, 그 흰색을 원래 붙이는 게? 네, 원래 티파니를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저 가까이서 한 번만 더 봐도 돼요? 관심을 보이는데 티파니 씨가 이렇게 가까이서 나온 거는 저희가 전이죠. 끝났네. 이미 답이 나왔네요. 잠시만요. 승리가 전해졌네요. 아까 전에는 못 봤던 디테일인데 저 리본 디테일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저 리본이 없었을 때는 사실 체형상 좀 제가 좀 넓어 보일 수도 있었거든요, 골반이. 근데 리본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디테일이 생긴 것 같아서 아래 레이스도 너무 아일렛으로 해서 너무너무 재밌고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할 디테일이에요. 자 이제 네.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1회차 우승팀에게 저희가 드리는 트로피인데요. 갖고 싶다. 오늘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럼요. 티파니 씨 선택했나요? 사실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리폼쇼 제1회 우승팀은 과연 수그닉스냐 악동실험수 김태근 쌤 김숙 하상백 백성현 제1회 우승팀은 단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기 봐도 티파니, 저기 봐도 티파니. 수고! 진짜 너무 예쁘다. 예뻐요. 리폼쇼 우승팀은
1회차 우승팀은 누가 피크닉을 갈까요? 티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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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닉스 팀. 피크닉에는 좀 더 가볍고 이제 힘 뺀 듯한 이런 러블리한 룩이 예쁠 것 같아서 이건 가자 그냥. 진척이겠습니다. 자 리폼쇼 리얼하게 끝나게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특급 여배우가 여배우 직접 나오십니다. 우와. 진짜 완벽하시네요. 고급스럽네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배우였다. 대박. 강렬한 팬더처럼 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코리아 의상을 입고 오겠습니다. 오 뭐야. 3, 2, 1. 아 마무리가 다 안 된 것 같은데.